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뭐 보신 그대로 최근에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서 오늘 뭐 이를테면 소폭 조정 내지는 뭐 중간 정도 흐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 연준의 금리나 스케줄 유지 뭐 이런 부분의 영향들이 투자 심리에는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작용이 되는 걸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오르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맞고 사서 올린다라는 그런 맥락보다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때면 다소간 시간을 좀 뭐 가지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또 뭐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다는 여기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간 내지는 뭐 어떤 시간적인 횡보, 기간 조정 이런 어떤 맥락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뭐 본격적으로 판다 그런 맥락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뭐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 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줬지만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세가 지속이 됐고요. 삼부토건은 또 이번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시선을 보내줬고요. 운임 상승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펜오션이 네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A프로젝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휴마시스가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전염병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 자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40여일 만에 공습하면서 재건과 방산 관련주들이 떠올랐습니다. SG가 두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삼성의 유리기판 파트너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네이처셀 랭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 소재부터 장비, 로봇 과 방산까지 모멘텀이 가득한 소니드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소니드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을 좀 한다라는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나 LCD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았어요. 외형이 좀 축소가 되고 영업이익 쪽에서도 적자가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 한 495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94억 정도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어떤 그 호조 변화 되기 전까지는 어떤 근원적인 실적 개선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움직인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마 그 이면에는 저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가 좀 작용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재료 내용에는 이를테면은 그 대테러 장비나 로봇 관련된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 디펜스 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과거에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86%까지 지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무래도 이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편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걸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소니드가 이런 어떤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좀 오른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별로 오른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에도 같이 동반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흐름으로 본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무리가 되는 가격대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좀 낮은 편이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급등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대응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코스닥에서 소니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니드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펜오션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두 번째에 위치한 현대 GF홀딩스 주가는 차근차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높은 배당률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기관 역시 시선을 보내줬고요. 오늘 주총회를 맞은 LG디스플레이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밝혀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한화 엔진이 랭크되어 있고요. 기관은 7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감사보고서 적정을 제출한 중앙첨단소재 오늘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위치한 미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꼽히고요. GI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바이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기관 역시 선택을 해줬고요. 또한 HB 검사장비로 알려진 테크윙이 네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로 알려진 클래시스 볼뉴머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업종들 종목들을 조금 고르게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뚜렷하게 어떤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업종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특징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지대에서는 뭐 적적인 어떤 매수세보다는 다소간의 어떤 소극적이고 아주 선별된 그런 접근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 속에서는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현대 GF홀딩스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속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홀딩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푸드 서비스나 유통, 식재, 그다음에 가구 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영업이익이 적자전환을 했습니다.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 사업 쪽에서의 부진 영향이 좀 컸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의 어떤 그 본격적인 회복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의 종목들,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시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도 PBR이 0.2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그 2월 달 같은 경우 그 기업 뭐 밸류 프로그램 가치 밸류업을 올린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PBR 낮은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소 조금 소극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PBR이 낮다고 해서 주가가 막연히 뭐 오른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다만 예를 들면은 뭐 현대 말씀드린 대로 GF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 부분들이 다소 개선이 되게 되면 PBR이 낮은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흐름들은 현대 그 GF홀딩스라는 종목이 이를테면 뭐 단계의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로는 현대 GF홀딩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또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솔리드와 현대 GF홀딩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오늘 기관들 쪽에서 산 현대 GF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주식을 좀 조금 저가에 사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와 보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보다 20% 상향된 5,500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에 4,000원 놓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현대 GF홀딩스의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한국의결권 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